안녕. 안녕하세요. 뮤미키스입니다. 오늘 공연 어땠니? 저 오늘 이제 집에서 작곡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신곡 가져와가지고 네, 처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신곡 오늘 몇 곡 했어? 오늘 한 곡이요. 맨 마지막 곡이 신곡이었어요. 아, 그래? 네. 아, 맨 마지막 곡이 신곡이었구나. 네. 나는 구곡인지 신곡인지 몰라. 아, 네. 요새도 방콕 하면서 사는 거니? 그죠. 일하는 거 빼고는 거의 안 나가죠. 오늘 뭐 나도 느낌 괜찮았던 것 같은데? 아, 다행이다. 어? 다행이다. 요새 뭐 인스타 라이브 계속 하니? 인스타는 아니고 트위치로 그냥 이제 작곡할 때 너무 심심해서 좀 말도 좀 하고 누군가 놀러 오면 같이 인사도 좀 나누고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수다를 좀 떨 필요가 있어가지고요. 그래서 아직도 하고는 있습니다. 뭐 어느 몇 명이나 같이 해 그럴 때? 저 혼자 이제 하고요. 이제 들러서 이제 인사 나눠주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고요. 그렇구나. 너는 앨범을 뭘 냈지? 저 아직 싱글밖에 안 냈고요. 싱글 몇 개 냈어? 세 곡 올라가 있어요. 올해 그럼 계획이 어떻게 돼? 이제 EP라도 빨리 내야죠.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썼던 곡 모아가지고 빨리 뭐라도. 언제쯤?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? 몇 곡? 5곡에서 6곡 정도. 이미 한 두 곡은 마스터링까지 끝내놨고 이제 곡을 계속 새로 쓰다 보니까 이 곡 빼고 저걸 넣을까 뭐 이런. 녹음은 그냥 너가 다 할 텐데 마스터링은 어디서 해? 마스터링은 이제 저 뭐지? 이름을 까먹었어요. 제가 명사를 외우는 게 되게 약해가지고. 아, 어디 마스터링 해주는 스튜디오에 데가. 가서. 네. 곡당으로 돈을. 그쵸. 주니? 네. 비싸니 싸니? 제 기준에선 비싼데 이제. 그죠. 요새는 곡당 얼마쯤 해? 글쎄 한 20만 원 하지 않을까요? 싸진 않구나. 네, 이제 그거 한 곡 이제 잡아주시는데 보컬 트랙 따로 뭐 잡아주는데 또 이제 옵션 추가되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. 그래서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너가 지난달에 공연 4월달인가 5월달에 한번 하고 이제. 아, 그랬었니? 네. 내가 연락을 안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니? 연락 안 오면요? 그냥 뭐 빵에 라인업을 다 찾거나 혹은 내가 뭔가 더 새로운 걸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준비하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내가 연락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. 너가 먼저 연락한 적 있니? 네, 있어요. 아, 그래? 네. 그런 게 좋은 거 같아. 네. 그리고 오늘 수고했고. 네. 다음 공연에. 네. 보자. 고맙습니다.